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할 건데, 뭐 벌써 12시 17분이에요. 방송 시작하고 요이 땅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방 안에서 몇몇 사인 나간 거 한번 복귀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이런 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LG화학 들여다보십시오 했어요. 어제 시간에서 조정을 받고 예고 프로가 시간에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장 공략주에 LG화학 여전히 보십시오. 현대차 보십시오. 포스코 퓨처는 잡으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3.58. 현대두산 인프라코 현재 3.46.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포스코 아이스트까지 공략의 설정 범위를 잡아서 대처하고 있고, 그 설정 범위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좀더 유입되면서 강세를 띄워준다면 추가 편입까지도 고려를 할 거고. 자, 굿나잇 잘 자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 해놓고 개장초까지 계속 이 종목군들을 공략합니다라고 해드렸어요. 에코프로가 개파락이 10% 수준까지 막 나오고 하는데, 응? LG화학 76만 7천 원에 매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어? 오늘 81만 원 찍어요. 이게 윤종도예요. 여러분들은 겁나서 다 매도할 때. 지금 뭐 디스플레이 편입하고 미끄러졌어요. 공포감이 없어요. 전일 평균 전일이 아니라 기존의 평균 단가가 16,130원인데 차익 실현보다는 거래가 터져 있으니 들여다본다의 기준으로 LG화학 추가 편입 윗방향으로 따라 붙습니다. LG전자가 아쉽게도 지금 눌려 있는데 편입 이후에 1% 눌린 거 주력주입니다. 예? 주력주예요. 그 다음에는요. 포스코 퓨처엠 27만 6,500원. 그 다음에는요. 다시 짓눌려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편입 비중 7.5%까지 편입을 했고 오늘 추가 편입을 했어요. 78,500원에 어제 대비해서 지금 3.44%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좀더 위에서 편입이 잡힙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는 16,900원에 LG 디스플레이가 편입이 된 거예요. 기존의 기준은요 수익이죠. 응? 근데 오늘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2천만 주만 이렇게 안 터지면은 차익 실현 그리고 손절의 범위까지도 고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염두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얘 8만 5백원까지도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7만 7,700원에 또 매수는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규 편입자 없으신 분들의 기준 저 평균 단가를 다 설정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평균 단가 좀 캡처해서 올려드세요. 문자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 문자 좀 어제 오늘 거 그럼 여섯 통이잖아요. 그럼 어제 세통 오늘 세통 맞나요? 세 번? 하여간에 어제 거 오늘 거 문자 나간 것좀 해주세요. 6월 15일 이후에 관심 종목 자체 넣지도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매 사인은 단문 문자로 나간 적이 없어요. 언제 이후에? 2020년 12월 28일 이후에. 응? 12월 28일 이후에 단문 문자가 매수자인이 나가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가 20년 조금 이따 이제 헬스케어 뭐 따로 해드릴게요. 그 마지막 매수세인 12월 28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11월 25일날 폭등이 나왔거든요. 셀트리온이 25%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때 편입을 못해서 두 종목은 다 수익 상한가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편입을 못해서 정확히 몇 프로 올라간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시가총액 16조였고 그날 이후에 가장 많이 갔죠. 삼형제 중에서 우리는 헬스케어를 그 다음날부터 공략을 했고 16조에서 26조까지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2020년 12월 28일 문자 마지막 문자 그 문자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됐는지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문자고, 뭐그 이전에 이렇게 이다 보여드리면 되지 이렇게. 옛날에 다 잘라놨던 문자 다 어마어마하게 매수자들이 나가죠. 윤정두가 그냥 막그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월 25일 날 이날 편입이 안 됐다고.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갔고요. 헬스케어는 편입이 안 됐고 셀트리온은 25%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 나와 있죠. 그리고 27일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잡아요. 그리고 12월 7일까지 폭등을 합니다. 16조에서 26조까지 이 수익 다 잡아먹은 거야. 윤정두라니까. 윤정두. 그리고 마지막 문자 사인이 21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8일 날
이탈시 전량 매도에 16만 9천 원. 우리가 들어간 게 10만 원 초반. 깔끔해. 그리고 나서 농담이 아니라 문자가 발송이 안 돼요. 문자가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거 한꺼번에 쫙 문자 발송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이게 안 되나? 저의 페이지에서만 보나? 이거 전체 프린트 하는 거 한번 와서 해주든가. 전체 프린트. 아, 전체 프린트는 그런가? 하여간에 왜 그러냐면 이날 이후에 문자가 없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아, 그것도 그런가? 아,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없어요. 관심 종목으로 넣은 적이 없어. 4월 12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캡처할 수 있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칸만 이렇게 보이게. 이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보여서 쫙 넓게 볼 수 있겠고. 안 되나? 여기서부터 오, 오케이.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아, 멋쟁인데? 네? 내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아무 때나 뭐, 그냥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아무 때나 무슨 뭐, 윤정두가, 그잖아요. 아무 때나 윤정두가 그냥 뭐, 그냥 뿌려댔다가, 바이오주들 대박입니다. 이렇게 뿌려댔다가, 지금에 와서, 아예 뭐, 초대박 나셨죠. 이런 뻥쟁이 윤정두일 수도 있잖아. 목소리 또 건방져지는 거 보세요. 오늘 막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자, 보세요. 크게 확대합니다. 좀 깨져 보이기도 하지만 12월 28일 이후에 29일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게 나가도 문자 단문으로 안 나가죠. 매수사인 단 한 번도 안 나가. 21일 1월 11일 날도 안 나가. 주의 시장 관심 종목 장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나가. 그러고 나서 2023년 4월 12일 날 무려 3년이 지나고, 3년인가? 2년 4개월? 이게 윤정도야. 포스코 ICT 45만 7천주, 11,620원 매수지. 이러니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종목 검색기 가져가시라고요. 좀, 제발 좀 부탁인데. 윤정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AI 윤정도. 어제도 병원 가는 날짜였죠? 정신과 말고, 손가락 저려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방이 몇 개 있어? 시장은 강보합이어도 2차 전지 다 털리고 엉엉 울고, 다 그러겠지. 우리는요, 초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SKICT 같은 경우에 얼마냐고, 11,770원에 매수세 나오고, 윤정도, 인간 윤정도는 11,770원이 아니라 11,240원에, 매수사인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에 그 저점에서 편입하고, 이 목소리 커진 거 봐, 또. 케빈님 막 뭐라 하겠다, 또. 아, 대표님 목소리 좀 조그맣게 귀청 떨어져, 이럴 수도 있어. 지금 11,670원 올라가 있잖아. 매수사인 나가야지. 우리 매수사인 나간 거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포스코 ICT, 매수평균 단가가 11,240원인데, 3차 문자가 나가죠. 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면 따라 붙는다 그랬잖아. 11,600원에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라고 들어오고 있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17만주, 15만주까지 나갔던 게 40만주 들어왔잖아. 그렇다고 흥분할 필요는 없어. 딱 매수 사인 드리는 분량만큼만.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고 11,000, 얼마 지금? 600원. 이런. 그리고 2.5% 추가 편입해서 7.5%로 확대한다. 왜? 단기 10%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 확대한다. 왜? 에코 프로에서 차익 실현 15% 이상 수익 내고 오늘 하루에만 15% 수준 수익 내고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량 차익 실현 에코 프로를 했으니까 얘가 얼마나 편해집니까? 거기에 LG화학 대박이지. 뭐가 무서워? 그렇게 해서 10%까지 채우겠다.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향해서 얼마? 지금 얼마야 지금? 11,580원. 좋아. 꾹꾹 눌려줘라. 제발 눌려줘라. 야,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나가네 또 이 녀석들. 적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손바뀜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00원을 일단 유지하고 매수 평균 단가는 일단은 땡땡땡땡땡땡이죠. 그 기준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보겠습니다. 11,600원
11,600원이 아니지. 11,550원. 600원? 아, 이거 참 계산을 먼저 해보고 그러면 11,150원 플러스 11,330원 플러스 11,600원. 어? 라이브 방송에선 지금 벌써 이제 이 가격에서라도 편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11,360원이 평균 날까? 11,360원. 이렇게 해서 고점 대비 3% 이거 차익실현합니다. 문자 나갑니다. 이러면 된거 아니에요? 더 이상 윤정도가 어떻게 해드리나? 어? 어이구, 이거 글씨, 창 크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100% 크기로,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문자 발송합니다. 이런 행복한 일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어? 아니, 이게 기적이지, 기적. 기적이 일어난 거지.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란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윤정두가 얄미워도 목 이렇게 갈라지고도 악쓰고 해드리는데, 편입하신 분들 올려주시고, 편입 못하셨더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어? 오늘 초대박이잖아. 디스플레인 대박 아니요? LG화학은 대박 아니야? 하나솔루션은 대박 아니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대박 아니야? 포스코 ICT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아, 저는 오늘 들어갔는데요. 오늘 들어가셨어도 대박은 대박이지. 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봐야 되고, 포스코 ICT부터 먼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 있네. 그죠? 포스코 ICT 그럼 또 올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포스코 ICT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올려드렸어. 무료방에서도. 무료방 올린 거다 볼까? 무료방? 자, 하나하나 봅시다. 무료방에 포스코 ICT, 포스코 ICT, 포스코 ICT.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야? 포스코 ICT. 이건가? 이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고. 뭐가 무섭고, 뭐가 힘들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 이건 디스플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거네. 이거. 포스코 ICT입니다. 어? 포스코 ICT. 11,300원입니다. 매수자인 13시 기준에서도 매수자인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 부분이 얼마야? 한 4%? 5%? 4%네. 그죠? 그리고 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포스코 ICT 이건가? 어. 포스코 ICT 10시 기준에 이거 지금 미리 좀 잘라주세요. 붙여버리세요. 어? 계속 이렇게 오르니 효과가 안 나잖아. 종목이 너무 많아요. 막 그럴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많아. 여러분들이 대처만 잘하면 되고 11,770원에 편입이 돼서 지금 11,600원이면 얼마예요? 900원 올랐잖아요. 어? 그럼 7% 8% 수익 아니에요? 7% 8%. 근데 포스코 ICT PPT 하나 해줘버리세요. 아니면 예전에 7,000원대부터 포착된 거 한번 뿌립시다. 포스코 ICT 7,000원대부터 포착돼서 9,220원에 포착돼서 그 이후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늘 52주 신고가 뚫어버린 거이 수급 이 거래량까지 다 포스코 ICT 거래대금 최상위로 이제 올라왔겠죠?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로 늘리는 거예요. 이 기준에 거래 터트리고 움직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거래 터졌을까 안 터졌을까? 5분봉에 터졌겠지. 5분봉 기준에 거래 터졌겠지. 같이 볼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나? 어? 종목 검색기 순차적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응? 뭐가 그렇게 어려워? 조금 전에 화면이 어느 거였어요? 놀래지 마세요. 띠용띠용 해갖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포스코 ICT 그 종목 검색기에 돼 있는 거 그거만 먼저 주시고, 응, 요거 순차적으로 해주죠. 차분하게. 어떻게? 포스코 ICT입니다. 7,000원대 포착된 종목 검색기. 그 다음에 9,220원에 포착된 종목 검색기. 그러고 나서 오늘의 종목 검색기. 초대박이지, 뭐. 응? 초대박 아니에요? 이게 변동이 나온 게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니까 4월 10일에 그, 저기를 보여드릴게요. 아우, 목 아파. 셀트리온 헬스케어 봐야 되는데 끝이 없네, 끝이. 뭐. 야, 종목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윤정도가 이거 몸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들이 검색기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라고. 윤정도가 문자 사인 드리는 것도 우리 주력 주만 보자고. 우리 주력 주만 봐도 수익 충분한데 이렇게 뜨는데 안볼 수도 없고. 아우, 이거 참 답답하네, 진짜. 이렇게 뜨는데 수익이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어? 검색기 안볼 수도 없고. 그잖아요. 포스코 ICT 보실까요? 여기서부터만 갖고 와도 되잖아. 그냥 편하게. 어? 그죠? 이거 제가 지금 낱장 파일로 이제 바로 해가지고 제가 또 뿌릴게요. 포스코 ICT 3월 28일부터 얼마에 떴어요? 7,690원에 또. 7,690원. 그러고 나서, 어?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이때 얼마야?
9,700원 아니야. 9,220원에 또. 그리고 지금 얼마야? 11,600원이에요. 고점이 11,680원이야. 그럼 더블까지는 안 되고 7,000원에서 50%? 응? 이게 종목 검색기예요. 어? 이거 홀딩스가 아니라 일로 옮겨놔야지. 그죠? 이게 종목 검색기라고. 이렇게 해서 순간적인 수익만 이게 얼마냐고. 어마어마하죠. 이 수익 범위들을 왜 저렇게까지 해드리는데 놓치시냐고. 그러니까 검색기만 가지고 가셨어도 오늘의 기준에서 어? 오늘의 기준에서 딱 하고 10시 전에 이렇게 딱 떠요. 오늘의 기준에서. 그리고 나서는요. 13시 기준에서는 이렇게 뜨잖아. 1시까지는 이걸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딱 떠. 어? 그리고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면 되지, 꺾이면. 아우, 목 아파. 아니, 결론적으로 주력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 보고. 아니, 뭐 차분하게 하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네, 그냥. 조금 전에 차트 보실까요? 진짜? 소름 돋나, 안 돋나? 윤정두의 이러한 모든 노하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노하우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 어떤 거요? 다시금 보십시다 그러시면 여기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이 차트 이 차트의 위치가 몇 시에요? 12시 좀 넘었잖아요. 12시 15분이죠. 12시 10분에 딱 11,300 찍고 있었잖아요. 12시 10분에 12시 10분에 11,300원 형성돼 있을 때 여러분들께 윤정두가 어떻게 잡아드려요? 예? 자 봅시다.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기준이 여기 여기입니다 라고 하고 11,300원일 때 여기의 기준에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면 된다? 이 거래량이 터지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드디어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어. 근데 고점에서 거래가 또 터지면서 눌렸는데 프로그램이 좀 아쉽게도 급격히 줄었어요. 40만 주에서. 그럼 이거를 뭘로 기준 잡을 거냐? 이게 지금 손바뀜이냐 아니면 손바뀜이냐 아니면은 손바뀜이 아니면 그러면 차익 실현이죠. 근데 윤정도가 볼 때는요. 요거는 손바뀜이다. 요렇게 된다면 요건 손바뀜이다. 이건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도 무리수가 없겠다. 추가 편입의 기준도. 다만 거래가 재차 터지면서 움직일 때 추가 편입을 잡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다시금 매수 강도가 살아나 있을 때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겠다.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의 현 위치는 중립이고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은 차익 실현 설정 범위도 고려를 하겠다. 그죠?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건요. 왜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자에 들어오냐고. 맨 처음에 들어왔으면 여기잖아. 맨 처음 들어왔으면 매수 신호가 종목 검색에 딱 튀어나올 때 들어왔으면 바로 여기였잖아요. 이걸 놓쳤다면 그다음부터는 매수자인 나가면 알겠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리고 못해서 11,600원에 편입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밀리면 손절인 거예요. 11,600원 안 밀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오든가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거래가 빵빵빵 터지든가. 절대 윤정두가 말씀드린 거는 거래대금이 최상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때가 11위였어요. 거래대금이. 그래서 촘촘히 안 드린 거야. 이해되세요? LG화학 무지하게 촘촘히 매수엔 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두 번의 문자 사인 촘촘히 들이다가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또 거래가 터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요.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거야. 왜? 10위 안으로 들어왔을 걸 거래대금이? 10위 안으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11위였어.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빨이 터져 있으면 크게 터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거래가 안 터져도 어 200만 주가 아니라 150만 주 여기에 70% 100만 주만 터져도 됩니다. 아니라고 터져야 된다고. 이제는요. 이제는 100만 주 수준으로 조금 둔화가 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고점 넘기고 싶다며 추가적인 강세 보고 싶다며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려면 1조 5천억씩 터진다 그랬죠. 1조 5천억씩. 아 1조 5천억일 때 거래대금 1조씩. 그럼 얘는 1조 8천억짜리예요. 그럼 거래대금이 지금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돼. 3천억 갖고는 안 돼. 미친 듯이 들어올리면서 거래대금이 쭉쭉쭉 뻗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지 못하면 그러면 차익실현 범위까지도 또 최악의 경우 손절까지도 고려를 한다. 그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게.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눌려서 11,5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난 11,600원에서 했는데 손실이에요. 1% 손실을 손실이라고 표현하면 윤정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에? 그렇잖아요. 1% 손실을 손실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요. 변동성 매매 종목입니다. 어? 얘를 가지고 주력입니다. 뭐 LG화학처럼 비중 확대해서 이건 아니야.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를 치더라도 아주 응? 뭐라 그랬어요? 최대 폭의 비중을 잡더라도 10% 기준을 잡는다. 지금 현재 기준에 11,360원이에요. 수익도 안 났어.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수익이야? 어? 편입하고 그 자리지. 다만 검색기로 가져가셨다면은 1,770원 오늘 기준에 거기에 기존의 검색기 물론 그 검색기 통해서 나왔을 때 기준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뭐 유지하나? 아니지.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운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7,000원대 편입했더라도 지금 오늘까지 물량을 갖고 오진 않죠. 당연히 어제 운봉이었는데 제로 베이스였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고 또 팔고. 왜? 아니 2차 전지 다 날아가는데 에코프로가 6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얘는 못 올라갈까봐? 냅둬도 어느 종목이든 2차 전지는 다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면. 응?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 어느 종목이든 다 가게 돼 있는데 그 수익을 극대화 또 손실은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센 녀석인 에코프로를 조지는 거고 오늘도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큰 수익 내는 거고 15% 이상을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했으면 그 다음 변동성이 나오는 윤정도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누구? AI 윤정도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기준을 설정 범위로 잡는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탈되고 밀리면 손절까지도 고려를 한다. 어제 에코프로 BM 손절했잖아. 안타깝지만.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색기를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한 템포라도 빠르게 윤정두가 조금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뭐 LG화학입니다. 설명하는 동안에 한 템포라도 여러분들은 빠르게 검색기를 통해서 얘를 발굴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응? 어떻게? 아까 올려드린 것처럼 얼마? 11,770원에 신호가 나오고 1,800원에 편입했으면 지금 7% 8% 수익 아니에요. 고점까지 감안했을 때. 왜 종목 검색기를 안 써요? 정의원님들은 무료로 다 활용하실 수 있게 드리는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검색기에서 이탈됐어. 그러면 아, 객관적으로 갖고 있던 물량 차익 실현이 아니라 갖고 있던 물량 차익 실현도 하실 수도 있고 먼저 윤정도는 차익 실현 안 하고 더 보겠습니다의 기준이고 이탈되면 더 이상은 추가 편입을 안 하고 그런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런 기준점을. 결론적으로 한 템포라도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그게 어려우시면 윤정도 문자 사인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종목에 문자가 많아요. 그거보다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에코프로도 없고 포스코 ICT도 없어요. 우리는 현대차, 하이닉스, LG전자, IT와 자동차를 50% 채우고 그 다음에 LG와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위주로 또 추가 편입을 해놓고 SK이노베이션 수익 얘도 수익이죠. 지금 현재 사실상.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그리고 DB하이텍 이런 식으로 비중 얼마? 1억 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요 비중으로 편입 비중을 설정한 거고 저 수익률이 시장 대비 3월 말 대비 월등히 강한 거고 4.8% 이렇게 해오시면은 지난 하반기 수익처럼 얼마? 132% 저기 160%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4분기 수익처럼 61% 너무 멀어요? 2월달 수익처럼 50%씩 그것도 최고점에 차익 실현한 걸 감안하면은 60% 70% 이상 수익이죠. 정리되셨어요? 1. 윤정도 매매 사인만 그냥 따라하려다 정신없다. 오케이. 두 번째는요. 종목 검색기 다운받아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종목 검색기로 초대박 수익 내보겠다. 먼저 내가 움직이고 먼저 대처하고 먼저 수익 내서 이제는 인간 윤정도랑 안 놀고 AI 윤정도랑 놀겠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격 인상됐다고
엉엉엉 울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ICT의 포스코 ICT의 추가 편입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